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정말 멋진 아이비 민우요. 어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미세하게 미모가 더 그러니까 예뻐져. 네, 빛나고 있는 가수 소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금이 환영. 맞아요. 이효요. 이효요. 예, 최태주 씨가 지금 예. 촬영 때문에 해외에 있어서 아, 미국 같은 거 그렇죠. 예, 미국. 스페셜 MC로 예. 저희가 누구 농이 군을 농이 군들이 이렇게 출세를 했어요? 그렇죠. 안 나온 거 같은데? 봅니다. 잘생겼다. 봅니다. 잘생겼다. 중사몽이 중사몽이. 어, 당신 완전 많이 됐죠. 잘생겨서. 부모님께서 가게를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문구점 하나, 또 금은빵, 수국 가게. 아, 세 개 하시는 거예요? 세 군데를 뺑뺑이 돌면서 뺑뺑? 어. 구체적으로 학교일 어떤 지장? 학교에서 방송부를 맡고 있고 또 학생회장. 그 공부 잘하는 애인데? 아니에요. 야, 우리 어때요? 세상 저렇게 보니까 어때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오늘 딱 오는데 살짝 그 고향에 다시 온 느낌. 네. 고향? 고향 같은 사람이 누구나. 아, 그래서 금이 환영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아이비 씨 오랜만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창작 뮤지컬 배너. 배너. 많이들 아시죠? 창작이요? 정말 배너. 명작이잖아요. 그 뮤지컬을 한국에서 초연으로. 배너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배너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악랄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아니, 저는 제가 문효 역시 옆에 앉은 게 제가 오늘 고민이네. 너무 친절하다. 얘기해줄 때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어머, 나는 가슴이 막 이렇게 떨린다. 오, 혼자 산다면서요. 저요? 예. 아니, 무슨 말인지 결혼한 지가. 결혼해요? 했어요? 네, 했어요. 아, 미안해요. TV 안 봐. 내가 불현명곡 할 때 자잖아요. 이랬죠. 예.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예, 보여주시죠. 불타오르는 남자. 여섯 악마들. 남친의 상상. 예. 남친의 상상. 30대 여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갖고 그래요. 열렬히 연애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 온갖 상상을 해대는데요. 어, 자기야, 어디야? 어, 지금 버스 아니야. 버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어? 아, 진짜 버스 아닌 거 맞아? 인증샷 보내봐. 버스가 조용하지. 찰칵! 자, 지금 보냈어. 됐지? 뭐야? 왜 옆에는 잘렸어? 어? 옆에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어머. 어? 너 딴 남자 만나니? 어머. 네, 제 남자친구는 의심병 말기예요. 까똑! 자기야, 뭐해? 까똑! 아, 왜 답이 없어? 까똑! 나 불안하게 왜 그래? 까똑! 너 다른 남자 만나니? 까똑! 바람 났냐? 까똑! 너 그런 거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아... 한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함께 있을 때조차. 자기야,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어, 아빠. 아, 요새 아빠랑 통화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네. 근데 진짜 아빠 맞아? 어? 아,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는지. 하다하다 이제는. 야, 안 되겠다. 나 더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 자기 딴 남자 이 눈동 못 들이게 우리 그냥 일단 혼인 신고부터 하자. 어? 혼인 신고부터 하자. 어? 너를 점점 더 옥죄오네요. 그의 끝없는 탐문과 의심에 이젠 정말 지쳤는데요. 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해진 거 나왔어. 남자친구가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고 지금 얘기가 사연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세상 의심 많고요. 네. 누가 말을 해도 굳이 그대로 안 믿고 혼자 생각해서 좀 단정을 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의심이 많아요?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네, 맞아요. 아, 다른 거에도 의심이 많고. 네.
남자친구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직원들이 이제 뭐 아파가지고 못 나올 경우에 아파서가 아니고 꾀병이다. 아, 직원들도 의심을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저랑 스킨십 하는 거에 있어서 스킨십이요? 정말 좋냐? 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나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의심해? 아, 의심해? 아, 스킨십 했는데 나 좋으라고 하신 얘기 아니야? 이래던데. 사연에 보니까 버스 인증샷을 찍어보낼 정도로 네, 어디를 가든 다 그런 거예요? 네, 웬만하면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출퇴근할 때 네. 뭐, 정말 버스냐, 택시냐, 집이냐, 그리고 아니면 헬스장을 가게 되면 헬스장이냐, 뭐 이렇게. 아, 이거 어디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거. 나 아까 헬스장이야, 뭐 운동하는 소리가 뭐 나고 거기서 무슨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딱 붙는 옷을 입는 걸 싫어해요. 아, 헬스장. 아, 네. 남들 볼까봐. 네, 그리고 말 듣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도 제 말을 못 믿고. 아, 그렇게 입었다고 하는데도. 뭘 입었나 봐요. 네, 정말 입었는지, 어떻게 입었는지. 그래서 찍어서 보내준 적이. 그래서 남친한테 보내줬던 그 인증샷을 몇 개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이제 제가 고향에 내려가게 됐는데 네. 차표를 이제 찍어서 보내줬는데 불구하고 아니 뭐 일일이 이렇게 인증샷을 다 일일이 보내준 저기 헬스클럽이죠 저기가? 아, 집에 몇 시에 들어갔는지? 네 맞아요 아, 집안의 시계를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네 저건 이제 출근할 때 택시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저희 아빠인데 아빠랑 이제 같이 데이트하거나 이러면 정말 아빠인지 너무한다 이건 아빠라는데 안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의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상상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럼 안 보내가지고 싸움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초반에 연애할 때 네. 버스가 왜 이렇게 조용한 거 아니야? 찍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초반이고 이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처음 크게 싸웠었어요. 네가 이거 보내주기만 했어도 됐는 일인데 왜 그렇게 안 됐나 해가지고 끝까지 안 믿더라고. 남자가 데려다 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작진하고 지금 우리가 통화를 할 때 그것도 좀 의심했던 게 무슨 얘기예요? 통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정말 작가분 맞냐 이럴 때도 이제 화면 캡처해서. 야, 이게 통화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다 물어봐야 돼요. 캡처해서 그걸 보냈어요? 지금 저 사진이에요. 지금 보낸 거예요, 이게요? 그 통화 중 화면. 아직 통화에 내려가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전화 원투. 번호 뭔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의심이 많을 때는 보통 그 사연이 있어서 아, 그런 예전에 경우들이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네.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있었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하나도 없었어요. 이 남자분이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을래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아, 전에 사, 그럼 남자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뭐 제작진과 통화하는 장면도 인증샷을 뭐 보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혹시 사연이 이제 채택됐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고민이 될 만한 건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근데 인증샷을 매번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그 보내면 이게 그 안심이 돼요? 뭐예요? 제가 서울에 살고 여자친구가 이제 안양에 살기 때문에 자주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하니까. 아니 근데 헬스장은 운동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고. 이거는 할 말이 있는 게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헬스장 9시에 항상 가요. 근데 자기가 별명이 붙었대요. 그 헬스 트레이너들한테 네. 9시 여신이라고 9시 여신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거슬리는구나. 네, 아니 제 눈에만 봤으면은 봐서 이쁘면 좋은데 다른 사람 눈에도 봐서 이쁜 거고 그래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분명 스타일 알면서 헬스장 여신 9시 여신이라고 얘기를 9시 여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여신님. 어서 오세요. 9시 여신은 맞습니까? 저도 들은 거예요. 다른 선생님한테 들은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가 막 더 신경 쓰고 더 예민해질 걸 알면서도 반응이 어떨지 한번 슬쩍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자랑하고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더 막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를 생각 안 했어요? 그까지 생각 안 했까지. 네.
근데 그 아까 좀 의심 살 만한 일이 예전에 좀 있었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좀 믿어주면 안 되냐는 거지. 퇴근 시간만 되면 한두 시간 동안 뭐 전화가 안 돼요. 네. 한 날은 이렇게 전화를 계속했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제 주위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버스 타면 원래 사람들 내리는 소리, 뭐 문 열리는 소리, 뭐 버스 쓰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들리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되게 연락을 왜 안 받은 거예요? 며칠간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아니 한두 시간이 아니고 버스 타면은 이제 자고 네. 퇴근할 때 깜빡 그 진동으로 나 있으면 뭐 모음이나 그런 진동이니까는 못 듣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죠. 네. 버스에서 뭐 항상 어떤 소리가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제 차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네? 이제 제 차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네? 무슨 실험을? 찾으러 왔다니요. 주변 소음 기능 제거를 해놨대요. 그래서 안 들린 거라고 해가지고 제 차에서 그걸 해놓고 전화를 했는데 라디오 소리를 조그맣게 켜놓고 했는데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되게 좀 속상했었죠. 못 믿는 거네 그럼. 그럼 솔직히 여자친구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거죠. 이 그 문제는 지금도. 그거는 아직 미스테리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못 믿으면 여자친구가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냐고 의심을 하는 거네요, 그죠? 주변에서 이제 자꾸 막 주변 얘기가 무슨 태워다 준다고 하고 막 뭐가 중요해요. 귀도 좀 얇으신가 보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저번에 한 번 버스 탈 때 그때도 한 번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안 들려 해가지고 사진을 또 그때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버스 인증샷을? 근데 그때도 진짜 소리가 안 들렸었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그때는 좀 늦은 시간이었고 여자친구가 그때는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퇴근 시간이 아니 근데 늦은 시간,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왜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추리 소설이나 이런 탐정 소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명탐정 코난은 자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추리자 의심을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길 바라는데 안 들어맞아 계속 그죠? 범인은 항상 미치겠다. 엇나가는 법이니까요. 여자친구분이 어떻게 말을 해도 계속 의심을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해하면서 왜 여자친구분을 만나세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체크를 하면은 바람 피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체크하니까 못 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 전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몇몇이 바람을 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기가 싫으니까 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얘기할 때 여자친구는 눈을 외면해요. 많이 지칠 때도 좀 지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기가 싫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관심처럼 보여요. 처음에 그렇죠. 되게 신경 많이 써주는구나 하는데 집착처럼 느껴져 버리면 진짜 정 떨어져요. 괜한 걱정을 해가지고 속상했던 거나 힘들었던 점 있는지. 제가 자취를 하는데 이제 아 자취하세요 지금? 네. 네. 이제 아.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 배달 시켜 먹는 거 안 좋아해요. 혹시나 배달원이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지? 아,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상상을 많이 하는구나, 약간.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있어요? 많이 하지? 한 번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밤늦게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거기서 와! 해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집에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두워요, 진짜로. 아, 그래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게 없어요.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걱정 미리 예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그렇지.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요즘에 막 뉴스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사이렌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자주 보는 편인데 세상이 되게 흉흉하죠. 예, 흉흉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끔찍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여자친구를 소용없는 것처럼 아... 옷차림인데 뭐 집 앞인데도 레깅스도 안 되고 뭐 짧은 바지 이제 오빠 가게 한번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쁘게 네. 보이고 싶어서 치마 한번 입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친구도 있었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 직원분도 네. 계셨는데 그 앞에서 왜 이렇게 치마가 짧냐고 면박을 너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데? 네 그럼 저도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넘겨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어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민망했던 휴지를 저한테 딱 던지더라고. 휴지를 저한테 딱 던지더라고. 휴지를 던져? 이렇게 돌돌 말고 있던 휴지를. 바닥에 에이 뭐 이랬겠지. 이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건 뭐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오빠 친구네 이제 술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요. 네.
브이넥 티를 입고 있었어요. 브이넥. 근데 이제 운동화 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여자 소리는 저는 더 민망하죠. 그렇죠. 친구들 있고 그런데. 본인 친구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보통 남자들이 짧은 치마 입으면 죄송한데 저희 앞치마 좀 주세요. 가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브이넥을 입고 이렇게 하면은 아, 조심해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면 되잖아. 아, 근데 그렇죠,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에이 조심 써게 그럼 친구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휴지를 던졌을 때 제가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앉다가 속옷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도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 그 집 앞에서 레깅스 입는 것도 왜 못 입게요 그거는? 집 앞이 진짜 어둡대니까요. 집 앞이 진짜 어둡대니까요. 굉장히 그냥 암흑가예요, 암흑가. 어둠을 까만 레깅스 입으면 아니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괜히 막 남자들이 막 번호 물어보고 이런 적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레깅스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거나 레깅스 입은 여자를 보면은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충동을 느껴요, 본인은? 아니 제가 그런 건 근데 본인은 안 그러고 다른 남자들은 다 그럴 것이다. 레깅스 입었다고 가서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아니, 굉장히 다리가 이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도덕적인 어떤 관념이 있고 다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범죄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 마음 이해. 어느 남자나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막 아 좀 너무 치마가 짧고 막 좀 야해 보이고 이런 거 아껴주고 싶고 싫고 이해는 하는데 적당히 하면 되는데 막 짜증 내고 뭐 입었어 뭐하고 얼마나 힘들어 당하는 사람은 계속. 근데 순간 좀 이런 스타일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딱 있어요.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 이영애 같이 약간 좀 조신하고 아 장금이 감동상해. 예전에 이제 일요일 날 한번 일을 도와주러 왔었어요.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가게 일하는 직원한테 뭐 포스 하는 거를 배우다가 살짝 이렇게 닿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저한테 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어? 뭐가 닿아요? 아니 가슴이 살짝 닿았었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직원도 좀 웃긴다. 진짜 웃긴다. 아니 그 가슴이 좀 닿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직원이 아니야 제 친구라서. 그걸 왜 움직이다 보면 닿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좀 너무 조심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자친구한테 대려 의심스럽다. 나는 그러면 안 했을 것 같아. 뭐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친구가 좀 이상하네. 그게 그 사건 있기 전에 이렇게 해서 부인에게 아까 네, 부인에 할 때도 그때 그 사건 있는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성은 없는 것 같더라. 어머, 이렇게 방금 여자친구분이 네네. 말씀하셨는데 남자친구의 저런 부분이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그럼 속상하지. 표정 봐요. 지금 여자친구 절망이 정말.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상상하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돼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저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친구도 잘못돼 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원인 제공은 한 게 저라고. 너가 잘못이다. 응. 그래서 사과하래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사과하기가 싫더라고요. 아, 사과를 하래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아니 그게 뭔 잘못이야? 아니, 그냥 튀어나와 있는 걸 어떡해요? 사과하라고 한 게 아니고. 사과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가슴 부위가 배울려다 툭 닿았어요. 닿잖아요. 그럼 왜 여자친구만 잘못한 거예요? 그 친구가 조심을 했어야지. 아, 그 친구한테도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심했어야지. 거기서 끝났어야지. 얘기를 전하지 말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조심했어야지 인마 여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자친구한테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그분을 유혹하려고 그랬어. 유혹하려고. 그러면 진짜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툭 부딪힌 일을 가지고 그걸 조신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인이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고 진짜 속상할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옆에 친구분들이 지금 와 계신데 아까부터 선글라스를 쓰고 계셔서 왜? 예, 어떤 관계이신지. 아, 전 친구. 아, 친구. 우리 아, 여자친구의 네. 친구. 네, 네. 오늘 왜 선글라스를 끼고 계세요? 아, 이게 이번 주 일요일일 줄 몰랐어요. 근데 네? 그저께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그저께 쌍꺼풀 수술을 했다. 아니, 그렇게는. 지금 이렇게 네. 쉬고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친구 아, 때문에 아,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진짜 절친인가 봐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예. 뭐 어떤 게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였고 막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가끔씩 친구들 만났을 때 뭐 수십 번 질리게 전화 오는 건 당연한 그치, 거고. 다 보고 해야 돼. 이제 저랑 둘이 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요. 근데 저 혼자 멍 때리고 있고. 그리고 막 장소 옮길 때마다 인증샷 찍어서 미안한데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같이 찍어서 보내주고 좀 노골적으로 사람 많은 데서 스킨십이 좀 가해요. 내 여자다. 내 여자다. 이렇게 마시려고? 아, 제가 봤을 때 되게 민망할 때 많아요. 그 스킨십 하는 게. 와. 옆에서 그런 걸 지켜봤을 때 아 너무 걱정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나요? 한번 커플끼리 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제 남자친구랑 오경이 이제 남자친구랑 둘이서 앞을 걸어갔어요. 네. 너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니까 이제 제 친구가 아, 남자들이 매너 없이 뒤도 안 돌아본다고 그랬더니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무시한다고 근데 길에서 얘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석에 데려가가지고. 근데 좀 그런 거 보면은 요즘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데이트 폭력 같은 거. 그렇지, 처음에 그렇지. 이 구박이 그 이상 단계가 발전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끔 소리를 지른다는 건 되게 좋아하는 걸까요, 진짜? 저는 사실 둘이 통화할 때 욕, 얘가 욕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어떤 식으로요? 그 사건이요. 그 가슴 닿은 사건. 보면은 작년보다 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엄청 심해져요? 남자친구가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어요. 배로.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경미한 데이트 폭력이나 다름없어요. 좀 짧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 주고 꼭 진짜 폭력을 휘두르고 뭐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언어폭력이고 옆에 계신 분 잠깐 네. 마이클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관계신지 친구예요. 아, 남자친구. 친구. 네. 우리 주인공 여자친구의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좀 문제가 있네요, 친구가. 아, 몰랐어요, 여태까지는? 남의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뭐 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친구한테 남자친구들한테도 약간 집착같이 하는 집착이 있어요. 남자친구들한테? 남자친구들 사이에? 약간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거기로 이동을 했을 때 어디냐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먼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딴 사람한테 먼저 하면 삐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도 많이 하니까 와이프가 의심을 해요. 다른 여자가 생겼나. 야, 와이프가 의심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통? 한 다섯 통화 이상은 해요. 네. 와, 진짜 많다. 진짜 남자친구랑. 마지막 전화 끊을 때 자주는 아니지만 네. 네. 사랑해, 사랑해. 아! 이게 뭐... 지금 맹정신에 술 안 먹고? 술 먹고도 있고 맹정신도 있고. 말해야 돼요? 네. 네. 항상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게 둘이 뭐야? 아니 진짜 아니에요. 둘이 뭐야? 이게 무슨 고민이 이렇게 던질 수 있었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마지막에 이제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럴 때 야 친구야 이제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아, 그런, 그런 거지. 뭘 이게 막 아니 근데 미쳤습니까? 전화를 안 끊어요. 먼저 넌 나 안 사랑해? 그럼 제가 빨리 전화를 끊어야 되니까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면 제 와이프가 옆에서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 와이프가 하는 게 진짜로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확인하는 스타일이구나. 약간 애정 결핍이 좀 있나? 좀 어때요? 친구가 보기엔 왜 그런 것 같아요? 집착보다는 애정 결핍이 조금 있는 아, 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요. 다 좋아하고 있는데 혼자 의심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가장 상처받았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불안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요. 뭐 지금 결혼할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렇게까지 지금도 의심하고 하는데 맞아. 혼인신고는커녕 연애도 힘들 텐데 지금 생각. 일단 연애부터가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참아. 우리 빨리 혼인신고라도 하자에
내포된 뜻은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혼인신고를 하면은 내 여자친구가 자꾸만 한눈 파는 거를 이제는 안 하겠지. 나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미 한눈도 안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했어요. 했어 혼인신고를. 그러면 이 행동을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할 것 같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 하잖아요.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얼굴도 멀쩡하게 잘생기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게를 하고. 꾸리고 있고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로서 저한테 너무 과분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과분하면 왜 과분하다고 생각하죠? 잘해주지 왜 못하게 왜, 해요? 왜 본인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원래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은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잠깐 과분하다고 하는데 뭐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들지 않고요. 남친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럼. 집착하거나 막 인증사진 보내라고 이런 거 안 하면은 계속 남자친구랑 되게 친하게 옆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걱정을 해요? 너무 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의심만 안 하면 그치예요. 헤어지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관계를 잘 그렇죠. 해보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바라고 싶은 거. 네.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단정은 지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관심은 괜찮지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 잘해야 돼요. 이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정 떨어져요.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과분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과분한 분이 선택한 분이 본인이잖아요. 오. 왜 자존감이 없어요.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요. 자 우리 우혁 씨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생각의 전환을 이번 기회에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에 여자친구가 고민을 신청해서 나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넌 내 남자다, 난 네 여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두 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랑할수록 각자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소유야.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여러분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잘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아서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여기 나와서 알게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이제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여!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할 수 있게 노력할게. 너무 사랑해, 우야. 그래요. 네. 여자친구의 친구한테도 한마디 해요. 쌍커 이게. 아유, 나와줘서 너무 고맙네요. 지켜주는 거. 아이고, 저 쌍수 수술한다며 눈물을 흘리고 되게 안 좋은데 그거.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덧나 덧나. 자, 결과 보이세요? 남친의 상상. 많이 누르셨는데 여자분이 많아서 잠시만 땡! 자 여섯 악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나가 여섯인 12살 조영진입니다. 아니 그 친누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사촌 뭐 언니들. 제 친누나부터 5명의 외사촌 누나들까지 모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영진아 물 떠와. 누나가 떠다 마셔. 빨리 안 떠와? 영진아 리모컨 나 지금 숙제하는데 리모컨 억울하면 막내로 태어나지 말든가. 셋째 누나 영진아 빨리 와봐 빨리 왜 무슨 일이야? 방에 불 좀 끄고 나가. 나머지 누나들까지는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전 그냥 이 집에서 여섯 누나들이 집사예요. 한 번은요 여섯째 누나가 영진아 불 누나 나 지금 열이 40도 엄살 부리지 마 물 안 가져와? 그리고 오는 길에 리모컨 아 그리고 경비실에 택배 갖고 와. 빨리 열이 40도인데 제가 좀만 반항이라도 하면 이런 싸가지 누가 말에 토를 달아? 저희 기센 누나님 사이에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이 저희 누나들 기 좀 확 좀 꺾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리군이 아마 시키는 건 이력이 낫잖아요. 아, 그래서 가져봐라, 가져봐라가 많아갖고. 사연을 듣는데 살짝 데자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 같은데 생각이 들고 오늘 주인공 보면 아주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저 밖에서 지금 보고 왔는데 아이가 준웅이 들어있어요. 준웅이 있어요. 그래. 아, 힘내라. 네. 이렇게. 애가 이미 주둥이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 지금 제가 막내였는데 위에 둘이 누나가 있어요. 진짜 누나들이 이제 생일 시작하게 되면서 와 엄마 누나 둘 거를 제가 다 생일대로 살아다녔어요. 진짜? 그 동네 그 생일대 가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와, 그 생일 신문지 이렇게 싸갖고 아 정말 좀 민망해. 그때는 좀 민망했었거든요. 그런 걸 시키냐? 저도 막내였거든요. 삼남 일녀중 막내. 네다섯 살 이럴 때만 귀엽다만 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키는데 이상하다. 왜 계속 나를 시키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시키면은 일부러 못하는 척을 했어요. 뭘 깨뜨리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시키지 마세요. 고민의 주문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문 나와주세요. 영진아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거기 비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거기 비 물 좀 갖고 와. 영진아 거기 물 좀 줘봐. 영진아 동엽이 오빠가 형 갖다 드려요. 어머 아니 괜찮아. 농담하는 거야. 영진아 앉아. 어머 앉았다. 앉아. 어머 앉았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사람 심리가 되게 이상한데 뭘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어.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들 때문에 사는 게 힘든 초등학교 5학년 조영진입니다. 누나가 6명이 됐는데 그럼 다 같이 살아요? 아니요. 그럼요.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살다시피? 자기 집 놔두고 저희 집에서 자고 계속 오면 심부름 시키니까 못됐다 이렇게 귀여운데 왜 시켜 누나들이 그죠? 네. 야, 근데 누나들이 너가 있어서 너네 집으로 다 놀러 오는 거니? 막내 보려고요. 너 보려고? 아니요. 또 있어 동생이? 네. 애기. 애기 보려고. 영진 씨. 영진 군? 언제부터 누나들 심부름했어요? 6살, 7살 때는 그냥 가벼운 심부름만 했는데. 가벼운 심부름? 가벼운 심부름 어떤 거? 뭐 핸드폰 갖고 와라, 줄 거라,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나가서 뭐 사오라든지 핸드폰 가져오라든지 빨래 널라든지 빨래 개라든지. 빨래 널고 개고? 그거까지? 이제 가사 노동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냥 누나들 심부름인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하면 좋겠는데 숙제해야 되는데도 막 불러서 새벽 2시에 잔 적도 있고. 새벽 2시요? 초등학교 5학년이. 새벽 2시에 뭘 시킨 거예요? 아니, 숙제가 있었는데. 아, 심부름하다가 보니까 숙제를 못해가 늦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누나들이 숙제도 좀 도와줘요? 그러면 그렇게 시켜먹으면? 자겠지, 2시인데. 안 도와줘? 잘 안 도와줘요. 아, 안 도와줘, 그것도? 와. 아니면 했던 진짜. 심부름 중에서 가장 뭐 창피했거나 민망했거나 하기 싫었던 심부름은? 누나가 여성용품 사오래요. 그렇지. 그래. 전 진짜 민망한데. 아니에요. 했어. 민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생리대 좀 주세요. 이 나이 때 친구들한테는 그게 되게 좀 클 것 같긴 해요. 창피하지. 아니, 그러면 아냥 안 해주면 되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맞아요. 맞아? 어딜요? 아, 이거 무섭구나. 머리도 때리고 싸가지 없다더니 이런 말 자주 해요.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잘. 네.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뭐, 좀 참아보려 했는데 한계를 넘었어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아, 그거. 지금 누나들 앞에 있잖아.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 만약에 누나들이 야, 너 전국적으로 날 망신을 줬어. 일을 더 시키면 어떡해요? 다시 나와야지. 그래.
오빠지였어, 알았지? 어? 누나들이 앉아있는데 무슨 영화 써니 멤버들 같잖아요. 가운데 무릎 팔짱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와, 누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각자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누나 김혜진입니다. 둘째 23살 김수진입니다. 셋째 누나 16살 박혜진입니다. 17살 넷째 누나 정가연입니다. 다섯째 누나 16살 정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여섯째 누나입니다. 네, 친누나 친누나. 친누나. 자, 이 누나들이 여섯 분이 와 계신데 동생의 고민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도 누군데 안 들어. 그러면 난 솔직히 동생한테 심부름을 자주 시킨다. 손 들어보세요. 자주 시킨다. 손 들어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시켜요, 이 여섯 명 중에? 친누나랑 첫째 누나인데 근데 첫째 누나는 좀 무섭게 진짜 집사 취급하면서 집사, 부하, 꼬봉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야, 꼬봉, 부하 막 이래요? 네. 나이트홀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막내를 시켜요? 아무도 우리 집에서 네. 제가 시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켜요. 그냥 당연하게 가족, 생각하는구나. 누나들뿐만 아니라 엄마, 네. 이모, 삼촌, 신부름도 다 하거든요. 다 시켜요? 엄마, 이모도? 네. 아니, 신부름 때문에 숙제를 못한다잖아요. 아, 그거는 핑계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할당량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한 번에 금요일 날 다 몰아서. 그래요? 한 번에 금요일 날 다 몰아서. 그래요? 네, 제 생각이 짧았네요. 아, 근데 다른 동생 많잖아요. 왜 남동생을 시켜요? 제가 둘째 동생 시켜도 둘째가 네. 셋째 시키고, 셋째가 넷째 시키고. 내려가는구나. 넷째가 다섯째 시키고. 어차피 마지막엔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줘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콜라 먹어. 에이, 나 콜라 사오래. 야, 네가 사와. 갔다 와. 누가 갔다 와? 용진아. 용진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친누나가 제일 많이 시키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친누나가 제일 많아. 아니, 근데 저희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여성용품은? 그거 되게 스트레스단 말이야, 나도. 누가 시킨 거예요? 말해, 영진군이 말해. 너 누구, 어떤 누나 여성용품이야, 누가? 그냥 네가 혼자 사러 간 거야? 영진아 지금 오해받게 생겼어. 네가 밝혀줘야 돼.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럼 끝났다. 영진아 얘기해줘. 네. 어떤 누나가 시킨 거야? 누가 사서? 친누나 거. 친누나 거. 친누나 거. 친누나 거. 야! 저기 친누나 여성용품 좀 심하지 않아? 그럼 네가 사지 왜 그러냐? 그건 어떻게 남동생한테 기억이 안 나? 마이크 안 나온다. 나 아닌데. 너 아니라고? 얘가 너래는데? 너, 맞아? 이게 생각이 짧은 거야 또? 아, 위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막내가 시켰는데 그 중간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엄마랑 제가 엄마 가게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누나는 집에 있어서 엄마한테 스타킹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예. 엄마가 또 저한테 시키니까 제가 사러 간 거예요. 스타킹? 네. 여성용품 스타킹? 아, 스타킹이에요?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 여성용품 맞죠? 다른 건 줄 알았어. 스타킹도 창피할 수 있죠. 그쵸, 여자 스타킹. 진짜 남자. 그럼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왜 창피한 거예요? 사는 것도 좀 창피한데 그 네. 누나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있어서 생... 가져오래요. 가져오라고? 생리대를 갖고 와라. 화장실에 가져와. 있는데. 네. 저 그것도 창피했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했어요. 아니 언니들 중에 누가 시켰어요? 그거 갖고 오라고. 집안에 있는데 갖고 오라고 그런 거. 다. 다? 저기 셋째가 지금 다. 야, 스타킹은 영진이 괜찮다. 웅이 형은 여자 속옷 위아래 달았잖아. 또 곤란한 적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가게 도우면서? 부끄러운데도 그냥 내 눈 가리고. 네. 스타킹 팔고 네. 속옷도 팔고. 근데 저는 그때가 16살이었으니까. 근데 네. 지금 어리잖아. 네. 저렇게 어린 친구가 뭐 스타킹 사러 온 적 있었어요 혹시 있을 때? 아니요 전혀 없었죠. 아 그럼 없죠. 네. 드문 경우에요. 아니 첫째 누나는 왜 근데 집에 다 모여요? 이제 신랑이 있거든요. 이제 신랑이 야근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 혼자 있어요 애기랑. 아 결혼하시고? 아, 결혼했어요. 네, 네. 이제 애기 8개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영진이랑 있으면 조금 더 편하잖아요.
애기. 애기. 첫째 누나 왜 안 하면 혼을 내요? 답답해요. 조금 느리잖아요, 행동이. 이렇게 시키면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네. 근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뭘 하고 있어요. 네?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 뭔가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뒤통수 왜 때려? 뒤통수 왜 때려? 머리 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 건데. 성격 기복이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나 뒤통수 왜 때린 거예요? 뒤통수 전부 다 때려요. 다 때려요? 다 때려요. 둘째 누나는 뭐 어떤 거 시켜요, 주로? 네. 주말에 가서 뭐? 주말에 사... 주말에 사... 에? 와, 무섭게 왜 그래요? 둘째 누나가 감정 구멍 다 없으면 갑자기... 저는 일단 사소한 거 시켜요, 그냥. 기본적인 물 떠와라. 그리고 화장실에 있으면 수건 좀 갖다 달라. 아, 그런 걸 왜 남동생을 시켜? 물은 자기가 떠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야, 영진아 힘들었겠다. 정색을 해 갑자기. 그리고 영진이한테 기본적인 약간 매너? 남자로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매너를 조금 알려주는 거죠. 어떤 매너요? 여자는 약간 지켜줘야 되는 존재다 이런 거 알려주면서 영진이가 이제 기본 매너가 있는 거죠. 좀 착하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편지도 막 받아오고. 그리고 학교 정규 부회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나들 덕에 회장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랑 지내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아, 원래 어두웠어요? 많이 밝아진 거예요. 어이, 너 원래 많이 어두웠어요? 많이 밝아진 거예요. 그랬나요? 어우, 너 이렇게 시크하니. 아니, 매력 있다. 아니, 둘째 누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본인이? 아니요. 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부회장이 된 것도 누나 덕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그 매너 학교에서 써먹은 적도 없고요. 네. 여자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존재라고 하는데 네. 별로 지켜주기 싫어요. 오히려 누나들 때문에 지켜주기 싫어진 거죠. 네. 너 웃는 거 너무 매력 있다. 그 용돈은 줘요? 아 주죠. 얼마? 잠깐만요. 아 용돈을 줘. 용돈을 받으면은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돈 많이 받니? 준 건 기억이 나는데. 네, 자주 안 주는구나. 네, 한 10번 시키면 0.5번 정도 줘요. 0.5번? 20번에 한 번이라 그러면 돼. 얼마? 왜 어렵게 0.5번 하려고 해? 친누나는 가끔 뭐 많이 주긴 주는데. 어, 친누나가? 제일 또 많이 때리고 심부름 시키고. 제일 많이 때? 그것 때문에 전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심부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게 낫죠. 그게 낫죠. 셋째도 많이 시켜요? 네. 뭘 시키는지 쭉? 저는 언니들하고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좀 재밌게. 어떻게 재밌게? 예를 들면은 뭐 영진이가 좀 성격이 좀 어두우니까 약간 네. 좀 모험적이게 변해라 이런 뜻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뭐 있는 위치를 찾으면서 이렇게 애가 약간 좀 재밌게 친으로 할 수 있게 아 이렇게 요 깨달음을 얻으면서 애가 좀 깨달음을 얻으면서 네, 그러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첫째 둘째 언니하고는 좀 시키는 게 차원이 아니, 다르다? 다르죠. 저는 용진이한테 화도 잘 안 내요. 화 안 내요? 그것도 아, 그러면 심부름 셋째 누나가 시키는 건 재밌어요? 재미없고 창피해요. 왜요? 뭐 아, 하와이안 셔츠에 막 선글라스 끼고 네. 편의점 가서 라면 사오는데 그거 입고 너 네가 그걸 입고 가래요? 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네. 선글라스를 끼고 스타킹을 사가러 가는 거예요? 아니, 과자 사러 왔는데 네. 거기서 친구 만나서 엄청 창피했어요. 너도 약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왜, 그거 왜 시킨 거예요, 그거를? 너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너만 재밌고. 얘는 재미없고. 얘는 재미없잖아. 미안하다. 여섯째 누나가 친누나 가장 많이 심부름 시키고, 가장 많이 때리고, 그리고 돈도 많이, 제일 많이 주는 용돈도. 예.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고 용돈을 주는 거 아니면 때린다고 용돈을 주는 거. 어느 시점에 줘요, 용돈을? 뭐, 누나가 뭘 사와라 그래요. 네. 그래서 5,000원을 줘요. 네. 만약에 4,800원이 나와요. 그럼 200원을 남으면? 200원을 남으면 저한테 줘요, 200원. 어,
아우 야 누나 멋있다. 야, 그치? 아이고. 200원 막 300원씩 주는 거야? 막 20원 줄 때도 있고. 20원을 용돈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내 인생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20원 인생이구나. 아니 진짜 요즘 20원 어디서 쓸 게 있어요 20원이. 아니 여섯째 누나가 제일 시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 다들 인정이 빨라요. 근데 아까 영진이가 사연에서 자기가 네네. 아팠는데 친누나가 40도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막 서운한 적 열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물 떠오란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다 했는데 엄살 피우지 말라면서 오빠가 물 안 떠오냐면서 물 떠왔거든요. 전 그게 진짜 너무 싫었어요. 친누나 왜 그랬어요? 열이 40도인데. 영진이가 원래 엄살이 엄청 심해요. 진짜. 그래도 열이 40도는 학교를 안 갔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영진이가 진짜로 아픈지 안 아픈지. 원래 평소에 엄살이 좀 심하다는 건 인정해요? 아니요. 저 누나가 급소만 때려요. 급소만 때려요? 어디? 명치 때릴 때도 있고 뭐 여기 이렇게 때릴 때도 있고. 여기 봐. 여기 때릴 때도 있겠죠. 어디를? 여기 봐. 여기 때릴 때도 있겠죠. 어디를? 여기 급소. 네. 고환이요? 어머 세상에. 어머. 아이고 수치스럽게 그런 편들 이렇게. 요즘에 특별히 좀 힘든 이유가 있대요. 뭐가 힘들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41살인데 늦둥이가 생기면서 집안일이 더 많아지고. 어떤 일을 집안일을 해요? 이불 펴고 이불 개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밥하고 빨래 돌고 밥을 하고 밥을 하고 네. 네. 빨래하고 또 애기 울면 애기 분유 타주든가 기저귀 갈아주고 미치겠다 와 그리고 기저귀도 갈고 하루에 한 번씩 애기 목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애기 목욕 도와주고 누나가 어디 나가요 네. 놀러 나가든지 그래요. 그럼 집이 엄청 어질러져 있어요. 네. 치워 그래서 치워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면 엄마가 칭찬해줘서 기분 좋거든요. 예. 근데 누나가 오면 전혀 칭찬을 안 해요. 예. 어쩔 때는 제가 치웠는데 자기가 치운 척을 해요. 엄마한테 말해서 칭찬받으려고. 제가 치웠다 하면은 막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 어이없다는 연기 표정을 하고. 이야. 아니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얘가 귀엽고 그랬는데 너 얘기 하루 일과를 들으니까 진짜 불쌍하다. 근데 근데 애가. 진짜. 친누나는 일을 안 해요 아예?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안 도와줘? 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집안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10번 중에 3번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영진이가 뭐 빨래 개는 거 이건 진짜 엄마보다 잘하거든요, 영진이가. 밥도 얘가? 진짜 맛있게 하고. 잘했구나. 네. 아유, 잘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밥만 해요? 반찬도 해요? 반찬은 못 하겠다. 반찬은 못 해. 그지? 반찬까지 잘하면 집으로 좀 불러보려고 했어. 세상에 요즘 이런 아이가 어딨어. 엄마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저렇게 여기까지 신청할 만큼 그렇게 고민인지 몰랐어요. 진짜 힘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8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와요. 어우,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밖에 집에 없어서 이제 조카들 보고 집에 가서 애들 좀 봐라. 근데 제 아들을 이렇게 부려먹는지는 몰랐어요. 아 오늘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뭐 마음이 어땠어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찌릿찌릿하다. 지금 누나들 박살났어 지금. 또래 그 아들들 남자애들에 비해서 너무 집안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들어오면 엄마. 분유 타올까? 엄마 물 갖다 줄까? 내 힘드니까 와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칭찬해 주셨다고 맞아요 내가 칭찬해 주니까 내가 분유 타는 것도 좋고 막 집안일 하는 게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지? 근데 누나들은 막 시키니까 짜증이 나는 거 그지? 네. 20원 주면서 그지? 시부름 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혹시? 할머니한테 사랑을 독차지해요. 네. 막내 아들이니까. 막내고. 아들. 원래 어른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임신을 했을 때인데도 할머니가 영진이를 준다고 새벽 3시에 고등어를 굽는 거예요. 2시까지 숙제했으니까. 아니에요. 다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새벽 3시에 고등어를 굽는 거예요. 할머니가 6시에 나갈 거라고.
그래서 아 냄새 나니까 안 구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영진이가 좋아하는데 굽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얘는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내도 할머니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거든요. 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손녀들만 쭉 있다가 손자가 태어나면서 그냥 모든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그럼 셋째가 지금 혼자 완전 그랬거든요. 그거 얘기 좀 해봐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있어요. 언니들하고 동생, 여동생들하고 할머니한테 항상 하는 말이 할머니는 뭐 영진이 할머니니까 맨날 이래요, 저희가. 아, 영진이 할머니라고. 뭘 사와도 저희가 수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영진이 이렇게 콜레 이렇게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아, 서운하겠다. 완전 서운하죠. 그걸 그러니까, 평생 봐왔어? 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봤죠. 그래갖고 일부러 약간 돌리는 것도 있어요? 네,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오. 근데 막 시키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걸 보고 할머니한테 혼난 적 없어요? 그러게. 할머니한테 혼나죠. 혼나지 마! 이러면서. 할머니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일르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한테 일러도 누나들은 할머니 말 안 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할머니 말 안 들어? 네. 그럼 할머니만 안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할머니도 시켜요. 누나들이 심부름 시키는 거 말고 또 막 고쳐줬으면 하는 거 있어요? 핸드폰도 뒤져요, 계속 요즘. 누구 핸드폰을? 네 핸드폰을요? 네. 문자고 같은 거? 네, 열어서. 왜 그거는 왜 확인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영진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게 돼서 그냥 정말 진짜 호기심으로 어떻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으로 딱 들어가 봤는데 여자애들이랑 연락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여자애들이 영진이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막 영진이한테 계속 연락 오고. 그런데 이제 영진이는 되게 애교가 많아요, 저희한테. 막 이러는데. 또 여자애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완전 상남자예요? 완전 시크하고. 막 여자애들이 막 영지다 뭐 해? 이러면 영진이가 문자 보내지 마. 막 오? 마지막으로 누나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소소한 거에 화내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했으면 좋겠고 스스로 하자. 그리고 심부름을 해줬으면 좀 고맙다는 말 좀 해줘. 그래 맞아요. 이거 중요해요. 야 그거는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그 얘기를 좀 해드려.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나들한테 당하고 있다고. 할머니 나 말고 누나들에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고 7명 다 같이 골고루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자 어머님도 아들을 위해서 조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따끔하게 엄마. 우리 아들 우리 영진이 때리지 말고 심부름 시킬 때 고맙다고 꼭 얘기하고 시키고 고맙다고 꼭 얘기하고 시키고 얘네들이. 제가 얘기해도 안 시킬 것 같진 않아서요. 심부름은 이렇게 잔심부름 시키는 건 괜찮은데 머리 탁탁 때리고 그런 건 머리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집에 뭐 모든 가족들이 모인다는 건 굉장히 화목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친하니까 사실 다 이럴 수 있는 건데 뒤통수 때리고 이런 거는 그거는 잘못한 거야. 게스트 여러분 고민인지 아닌지 우혁 씨부터. 저는 고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이비가 생각할 때 동생 입장에서 저도 고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웅이 씨는 다른 의견일 것 같은데. 네, 과연? 저는 고민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 그렇지. 저한테 아주 심각한 고민이고요. 이게 아마 영진 군도 속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진 군도 나중에 성격이 변할 수 있어요. 수도 있어서. 자, 지금 누나들이 웅이가 얘기를 하니까 막 더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래요. 직접 우리 누나들한테 웅이가 우리 영진이 이제 좀 그 뒤통수 때리지 말고 또 고맙다고. 친누나 너무 좋아하나 봐. 특히 친누나 딱 친누나들이잖아요. 거기 저기 맨누나 이름 뭐야? 우리 영진이 네, 괴롭히지 말고요. 영진이 때리지 말고 영진이 일 시킬 때 고맙다는 말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었겠다, 고민이겠다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3, 2, 1.
신누나가 대표로 한마디 해주세요. 동생한테. 영진아, 누나가 미안하고 고맙고 이제 심부름 덜 시키도록 노력해볼게. 사랑해. 네. 자, 우리 누나들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영진아 고마워 한마디 합시다. 하나, 둘, 셋. 영진아 고마워. 자, 몇 편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섯 악마들 몇 편가요? 보여주세요. 자, 여섯 악마들. 어? 156표? 설마? 오? 126표. 자,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 사는 주부예요. 저기 혹시 19금 고민도 받아주나요? 아하. 참 민망하고 나 부끄럽지만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요. 뭘까? 제 남편은 여보, 그 설거지하는 뒤태가 아주 죽이는데 왜 이래 설거지하잖아. 양탈은 안방에 이불 깔아놨어. 어디 우리 한번 불 타올라 볼까? 저만 보면은 어찌나 달려든지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신혼부부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저희 결혼 14년 차 40대 부부라고요. 14년 차?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 모닝 키스 쪽쪽쪽. 입냄새 쪽. TV 보다가도 여보 그 안방에 이불 깔아놨어. 이불. 밥을 먹다가도 여보 안방에 이불 깔아놨어. 이불을 계속 깔아놓지. 네. 심지어는 13살 아들이 아빠 왜 자꾸 엄마 괴롭히지 마. 얘마 엄마 아빠는 부부야. 저리 가. 애 앞에서도 계속 들이대는 탓에 늘 조마조마해서 죽겠습니다. 이 불타오르는 이 열정 좀 꺼뜨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냈어요. 저희 방송이 15세 이상 시청 프로그램이라서 수위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좀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말과 얼굴이 이렇게 안 맞아요. 아니 진짜. 뒤져봐봐요. 아이디도 뒤져봐봐요. 사연을 읽기 전에 이제 저 가족들이 등장했는데 남편을 딱 보고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그렇죠? 맞아. 이불 깔아라. 잘 어울려. 자, 진짜 자랑하러 혹은 나온 건지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사연 채택되기 위해서 과장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나요? 그래, 자랑하러 나온 것 같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잠깐만. 너무 자주. 예.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예. 아침에도 눈을 떠서 뽀뽀랍시고 저는 키스를 유도를 하고. 예. 그럼 제가 이제 입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입냄새가 나잖아요. 좀. 그렇죠. 제가 싫다고 거부를 하거나. 아, 잠깐만요. 뭐 쪽이 아니라 그냥 진짜 키스를. 네. 아유야. 그 서로 실례인데. 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퇴근해서도 주방에 있으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이렇게 백허그는 기본이면서 이렇게 손이 감싸고 들어오는데 TV를 볼 때도 치마를 들춰본다든가. 아이고야. 눈만 마주치면은 여보 이불 깔아놨어. 이불 깔아놨어. 어떻게 흑백무석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거나 제가 싫다고 거부를 하면은 저를 안아서 들어 올려갖고 침대에다가 집어 던지거나. 그 로망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영화에 나올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요, 로망은 부드럽게 이렇게 안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갖다 대다 뽑는다니까요. 이건 갖다 대다 뽑는다니까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애들은 4명이에요. 13살, 11살, 8살, 6살. 아유, 그것도 많진 않네요. 예.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경과에 비해서는. 애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럼 애들 있는데 치마를 막 들치는 거예요? 네. 아이고야. 애기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럼 남편한테 하지 마, 좀. 아니 애들이 있는데 자제라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애들이 있는데 부부인데 부부인데 못돼. 응. 부부인데 못돼.
정말 주인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남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남편이다. 힘이 막 느껴져, 힘이. 터미네이터 같아, 아직도 아내분 네.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랑이 샘솟아요? 샘솟기야, 샘솟죠. 근데 제가 워낙에 스킨십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목소리 굉장히 다르네요. 목소리 또 왜 이렇게 나긋나긋해? 그 목소리 굉장히 다르네요. 좋아해요. 이렇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알았어요. 솔직히 애엄마랑 갖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나는 일하고 애엄마도 일하고 집에 오면 애들하고 또 애엄마한테 뺏기고 잠자리도 뺏기고. 아, 근데 아내가 싫다 그러면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좋아서 해야 되잖아. 집사람도 많이 몸적으로 힘든 건 아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애정 표현 해주는 게 애들한테 그렇죠. 교육상 오.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죠. 근데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아 오늘은 좀 뭐 이렇게 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힘들어서 그런 날 많지 않으세요 사이사이? 그쪽으로는 참다 안 참다 그런 건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그게 굉장히 빈번해요? 일주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아니, 일주일, 하루 종일 그러는 거 하루 종일 그러는 하루 종일 매일 거의 매일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잠깐 볼 때 주말에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좀 안 그러고 뭐 2, 3일에 한 번씩 그게 아니라 매일 매일 그런다고요? 네. 저기 이거 좀 맥락에서 벗어나지만 뭐 드세요? 맥락에 벗어나잖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또 TV 보면서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아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이 좋은 모습은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사랑들을 좀 보여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가족인데 네? 가족이잖아요. 내 만 가족이니까 집사람.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아니, 아직 어리니까 너무 어리. 얘네가 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아니죠. 전 솔직히 애들이 봤을 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전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보는데. 뭐 아이들도 우리 가족인데 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생각은 어떤지 아이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야호 그래. 좋아 야, 저 녀석 힘이 넘치는데요. 아빠인데요? 저 아빠 닮았네. 첫째 아들 평소에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엄마가 그 설거지 하고 있거나 막 부업 하고 있음 뒤에서 막 끌어안고 막 뽀뽀도 막 계속하고 네. 엄마 배랑 엉덩이는 막 계속 만지고 막 엄마 막 들었다가 놨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힘 자랑을 해요. 아니 그런 모습 보면 어떤데요? 좋지 않아요? 솔직히 별로예요. 엄마 표정 보면은 엄마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않아서. 엄마가 좋아하면 괜찮은데 엄마가 귀찮아하니까 별로인 거죠? 네 엄마가 싫어요. 그러면 딸은? 아빠가 왜 그러나 싶죠. 엄마가 짜증내면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해요 집에서. 근데 아빠 계속 하니까 엄마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입장이었어도 포기할 것만 같아요. 말 잘한다지. 첫째 아들이 봤을 때는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할 때 제일 엄마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회사를 갔다 오면 아빠 막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그 화풀이를 막 엄마한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엄마한테 승질하고 욕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그걸 또 참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엄마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것도 뭐야? 다른 얘기 이게 뭐지? 이거 전혀 다른 건데? 어이없는 게요. 자기가 스킨십을 하면서 들이댈 때는 엉덩이 살랑살랑하고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다가오는데 만사에는 막 짜증이 섞여 있어갖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은 이랬다 저랬다 막 하거든요. 화를 냈다가도. 네.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언제 할 거야? 아이씨 오늘 소리를 지르고 있거나. 셋째 때도 그 나라에서 가사 도우미 해갖고 오는 그게 있어요. 의료보험료 월 5만 원 내갖고 하는 게. 야동이 뭐 네, 다자녀 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나 저거 가사 도우미 좀 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너 여태까지 다 했으니까 혼자 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말투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듯이 네. 얘기하는 거. 밥 먹을 때도 식탁 앞에서 애들이 떠들면 떠든다고 종이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밥풀 흘리면 밥풀 흘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하는구나. 네, 그런 쉬운 잔소리가 아니라 세게 하는 거. 네, 윽박 지르는 거니까. 그럼 애들하고 놀아주지는 네. 않고요? 한두 번씩은 놀아주는데 그 노는 것도 수위가 좀 높다 보니까 뭐 레슬링을 한다든가 씨름을 한다든가 놀다 보면 애들이 좀 다쳐요. 애가 아파서 울잖아요. 그거 갖다가 남자가 그런 거 갖다 운다고. 네가 울면 아빠가 뭐가 돼? 네가 울면 아빠가 뭐가 돼? 또 큰 소리로 또 그러고. 좀 거친 아빠구나, 거친 아빠. 제가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딱 들어가서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그런 한마디도 들은 적도 없고 지나가는 개처럼 그냥 자기 부업 일만 하고 애들은 핸드폰 만지고 있고 주방에 딱 가가지고 보면은 설거지는 이렇게 쌓여있고 밥은 없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 평상시 짜증을 되게 많이 낸다는 건데 그런 거 지금 스킨십을 자주 하시네요? 그거는 이제 저만의 스트레스 법을 또 스트레스 법이에요? 아니 그게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문제인 거죠 집에서 부업을 갖고 오잖아요 저도 힘들고 그러면 신랑이 들어오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거 다 때려치라고. 그만하라고. 힘들면 때려쳐. 힘들면 나 때려쳐. 한 번은 밤늦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혼자서 애들 다 재워놓고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밤늦게 이제 끼니를 때우는 거죠. 먹고 있으면 와갖고서는 뭘 또 그렇게 처먹냐고. 아유. 소리를. 아이고. 주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자기가. 기분이 내킬 때 이게 들쑥날쑥해요. 오락가락 그래. 하다 보니까.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혼자 뭘 처먹고 있냐.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 집사람이랑 뭔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그거에 붙들려가지고 잠 안 자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죠. 자 그러면은 그럼 하나하나부터 평소에 윽박 지르고 화내고 야 혼자 뭘 처먹냐. 아 이거는 뭐 야 일 때려쳐. 막 그러다가 스킨십을 하면은 예를 들어 직장 상사 중에서 평소에 계속 혼내고 윽박지고 너는 일을 이따위로 하면서 계속 우리 기분 나쁜데 오늘 이렇게 해서 야 영화 보러 가자 단둘이 영화 보러 가요 좋겠어요? 그건 지금... 남이잖아요 아 그거랑 상관없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지금 그럼 아내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대화할 때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구처럼 막 퍽퍽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분 상하잖아요. 툭툭 던져버리는 그런 스타일. 집에서는 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못하세요? 그냥 욱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알루미늄을 불로 녹여가지고서 이렇게 날씨도 더운 데다가 힘든 일 하시네. 엄청 땀 많이 흘리고 그러고서 저녁 굶고서 8시에 끝나거든요. 8시 시작해서 8시에 끝나요. 그러면 12시간 일하시는구나. 네, 출연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는 거고. 물론 뭐 어려운 일 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안에서 아내한테 풀고 또 아이들한테는 왜 이렇게 윽박 지르는지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윽박 질러요? 그거는 저만의 훈육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혼내키란 말이 있듯이 속으로는 애들 끔찍해요. 아들은 지금 아빠 얘기를 끔찍해 하는데 아들이 이러고 있어. 못 느껴요? 아빠의 속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 아, 못 느낀대. 다 같이 그 가족끼리 밥 먹고 TV 보고 있는데 가수 아빠가 누구냐고 해서 제 이름 말했더니 아빠 안 들린대요. 그래서 크게 말해드렸더니만 왜 소리 지르냐고, 왜 성질 부리냐고. 또 막내 동생이 어린이집 다니다가 그 소풍을 다니는데 갔다 오면 신나잖아요. 사랑이랑 얘기했다고 아빠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애들한테도 또 욕을 하고 아빠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시면 막 저희는 다 무서워요. 그렇지. 근데 무서운데 막 그런 걸 엄마한테도 하니까 애들도 다 막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는데 그런 게 좀 안 좋아 그치. 보이는 거 같아요. 진짜 제일 안 좋은 거지. 싸우는 모습 보여줘. 아빠가 딸한테는 화 많이 안 내죠? 딸이니까. 아니요. 먹다가 흘릴 때 그때 좀 내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아빠가 어떻게 혼내는데? 뭐 흘리면은? 애도 아닌데 왜 흘리냐면서. 애인데? 아직 애인데? 아직 엄청 아버님 자꾸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나이 많이 들고 뭐 한 80 됐을 때 막 흘리면은 자식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거. 아빠 애도 아닌데 왜 흘려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빨리 먹으라는 말 때문에 한 입에 억지로 그걸 먹다가 이게 기도그루를 막아서 제가 죽다 살아난 적이 한 번 있어서 약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이렇게 손이 막 벌벌 떨릴 정도로 그때 그 공포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바른 훈육 방법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다른 힘든 점들은 뭐가 있어요? 효자 아들이다 보니까 시부모님 댁에 주말에 가거든요. 아. 주말에는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못하고 나 아픈데 안 가면 안 되냐고 나 좀 쉬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일단 갔다가 오후에 병원 가자고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시댁부터? 네, 일단은 시댁부터 갔다가 애기들 낳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잖아요. 네. 퇴원하는 대로 또 시댁에 가야 돼요. 깐난쟁이를 데리고? 네. 야, 이럴 때는 좀 그렇잖아요. 아내분이 애 낳고 바로 아프거나 애들을 보여드릴 때거나 이럴 때는 어른을 본인이 모셔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아이를 보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지. 아.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된 도리는 해야 되는 거고. 아버님 말이 맞아요. 맞는데 아내가 그래도 아플 때는 장염 걸리고 이런 네. 이랬을 때는 일단 병원 갔다가 나중에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저 애엄마하고 저하고는 좀 그래도 젊으니까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효자고 다 좋으신데 보면 어떠냐면요. 모두 자기 중심적이에요.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스킨십 할 때 본인 마음대로 하시죠. 뭐 잘못하면 본인 마음대로 훈육하시죠. 자, 아내가 아파도 우리 엄마 아프니까 가야 되죠. 되게 그런 생각을 조금씩만 줄여가지고 좀 조금만 친절하게 하고 만약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한다면 아마 스킨십 받아줄 거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혼자서 그냥 담아두고 삭히시는 거지 뭐. 둘째 때 한번 이혼 생각을 하고 부부 상담소까지 갔었거든요. 진짜 거기서 제가 그동안에 쌓였던 거 원장님한테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어. 1년치 울거를 거기서 다 울었거든요. 아버님이 지금 언행일치가 지금 안 되는 게 처음에 스킨십 애들 교육상 좋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을 보는 앞에서 욕하고 싸우고 욱하고 이런 건 애들 교육상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아버님. 이게 그것도 다 고칠게요. 가장 진짜 애들한테 좋은 거는 평소에 말을 할 때 엄마한테 하는 거 또 아이들한테 하는 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아내분이 어떤 사랑 표현법을 좋아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발바닥 주물러주는 거예요. 아내분이 바라는 거는 뭐예요? 정말 발만 주물러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좀 제 얘기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싸우는 모습 좀 애들한테 안 비춰줬으면 그렇죠, 좋겠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좀 이쁘게 좀 지금처럼 좀 부드럽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딸, 아빠,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맨날 막 저희 옆에서 싸우시는데 싸우고 욕한 거 좀만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해줘. 아예 안 해야지. 이게 아이들한테 가장 안 좋은 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거의 좀 어렸을 때는 이 전쟁의 공포랑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계속 울려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막 폭탄 날아다니고 막 저기서 막 미사일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얘가. 저게 굉장히 속상한 일이거든. 지금 얘는 크면서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하나하나 매일매일 뭔가가. 아들 좀 토닥거려줘요, 아버지. 좀 안아줘요, 웃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헤드락 하지 말고요, 이렇게. 네.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아빠가. 어때요? 아들 지금 우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속 많이 상하죠. 그죠? 많이 상하죠? 많이 상하죠. 우리 딸한테도 한마디만 들어보면 안 돼? 예. 딸도 부모님들한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좀 더 많이 놀러 갔으면 좋겠고 시골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똑같은 말. 커서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곤란해. 이거 딱 들어보면 곤란해. 다 알아. 들어보면 딱 알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임창만 씨. 마누라 좀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좀 대해줘. 알겠습니다.
윤혁 씨부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고 저도 훈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었는데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아빠가 날 때리면서 얼마나 속상할까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걱정을 할 정도로. 민우혁 씨는 참 어렸을 때도 완벽해요. 누구도 아버지가 때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저 이게 맞고 엄청 펑펑 울다가 제가 잠들었을 때 약을 그렇지. 이렇게 막 발라주시고 그런 다 것들을 교과서요 교과서 네. 정말 네. 어, 정말 사랑하신다면 애들이 그 표현 방법을 좀 느끼도록.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 아들 두면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4학년이고 아들이 1학년인데 딸이 막 뭘 잘못해서 혼나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러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뭐야 누가 지금 엄마한테 말 안 듣고 되돌아 하고 딱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 저는 숙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웅이는 고민이 아니에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이란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 자기도 행복한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웅이야. 네. 어, 명언으로. 딸 있다면 웅이한테 시집 보내고 싶다. 네. 웅이 입장도 좀 네. 생각을. 일방적인 생각이었어요. 예. 일방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의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그만! 자, 남편분도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많은 걸 느꼈어요. 예. 당연히 제가 이 자리 웬만하면 나오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 왜냐면은 왜요? 싸움이 너무 잦으니까 어떻게든 예. 고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방청객 분들한테 좀 심사위원들한테 좀 조언 좀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아, 아버님이 매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참. 장점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럼 직접 한번 어머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평소에 호칭을 여봉? 원주. 네? 원주. 아,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원주야? 앞으로는 뭐 진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거는 고치는 건 고치고 우리 둘이 따로 나와서 얘기로 푸는 식으로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사랑한다. 네. 웃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네. 정말 좋아요. 아이들한테 네. 아내분한테 웃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불타오른 남자. 자, 끝자리입니다. 자, 100표는 넘어갔죠. 총 200표 중에 150표. 우승은 불타오른 남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고민 응원 상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